있는 말이야. 진짜?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자, 모처럼 우리 저희 가족이 저희 멀리 삼천포로 왔는데 제 앞에 지금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에 와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뭐 이 계절에 예상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막상 가보면은 뜻하지 않은 품목들이 들어와서 또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지난번이었죠. 마산 어시장은 제가 배도라치러 노려갔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잡어회로 먹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사전에 준비 없이 갔을 때 뭘 골라서 먹는 게 좋을지 요거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가보시죠. 일단 3월 말 4월 초엔 어떤 수산물이 들어왔는지 살펴보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생물 붉은메기로 보통은 호프집에서 말린 나막수로 유명한데요. 이런 생물은 생태탕처럼 끓여도 되고 가스나 튀김이 맛있습니다. 그 옆으론 등가시치로 여기선 흔히 고랑채라 부르는데요. 주로 회로 먹지만 이렇게 죽은 건 조림용으로 그만이겠죠? 영궁어시장은 이렇게 모듬 조개를 많이 파는데요. 한 대접에 2만원으로 홍가리비, 백생아, 뿔소라, 흰다리새우, 키조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즌 끝물인 홍가리비 때문에 좀 애매한 느낌이죠. 그 외에 해삼, 개불, 멍게. 참 멍게가 지금부터 맛과 향이 좋은 제철이고요. 그래도 홍가리비 씨알은 크네요. 그 옆은 생멸치인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무침도 좋고 오징어 튀김하듯 튀겨 먹어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멸치 졸여서 쌈밥 해드시면 아마 잃어버린 봄날의 입맛을 다 찾을 듯 싶습니다. 삼천포가 좋은 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조개류를 판다는 점. 우선은 표준명 맵사리가 보이네요. 그런데 시장에서 맵사리 고등이라고 부르는 게 따로 있습니다. 표준명은 두드러 고등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매운맛이 나죠? 반면에 이 녀석은 상대적으로 매운맛이 덜한 무난한 고등입니다. 요건 방석고등인데 제주도에선 보말이라 부르면서 주로 칼국수나 죽에 쏘아 먹지요. 요건 개조개인데요. 대합조개라 부르기도 하고요. 조개구이의 단골 품목이지요. 그 위로 중국산 모시조개. 아직도 새꼬막이 나오는데 이제 끝물이겠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없던데 있어서. 뭐가요? 고등. 아, 손질까지 해주시는구나. 작년에 풍년 갔었는데 손질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다 독배해주시고 계시네요. 맛있게 드세요. 예. 예, 예. 타 지역에선 볼 수 없는 귀한 거죠. 바로 촛대 고등류인데요. 테트라민이라는 신경독이 있지만 어차피 손질할 때 다 제거해 주거든요. 회로 먹어야 맛있는 고등입니다. 고등어 이건 어떻게 팔아요? 72만원. 엄청나게 크다. 야, 이거 뭐야, 준치도 들어왔네. 올해는 서해와 서남 해역에서 썩어도 준치의 그 준치가 꽤 잡힌다고 하네요. 장가시가 많아 아주 얇게 썰어 회무침으로 먹는데 지금이 기름기가 차오를 뜹니다. 준치 궁금하신 분들은 상태의 링크 따라가 주세요. 너 지금 타기에는 얼마예요? 10만원. 10만원? 정식 명칭은 왕밤송이게로 남해안에선 주로 털게라 부르는데요. 사실 강원도와 일본 북해도에서 나는 털게와는 사촌지간으로 종이 다릅니다. 가격도 진짜 털게의 반값인데요. 지금이 제철로 암컷은 고소한 난소가 들어 가장 맛있을 때죠. 살만은 1kg에 5만원이구나. 개인적으로 깐 조갯살이 효자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창 살이 통통 오른 바지락살과 홍합살은 물봉에서 냉동실에 뒀다가 필요할 때 탕거리에 쓰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이 남해안 일대에서 가장 무난하게 드실 패류는 지금 보시는 참소라와 뿔소라인데요. 참소라는 삶아 드시고 뿔소라는 회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익힌 건 내장을 드셔도 되는데 가운데 초록색은 중장선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껍데기가 소주잔이 되는 자연산 돌멍게도 들어왔군요. 요거 맛있죠. 그리고 조개살만큼 효자 품목인 바로 손질 키조개인데요. 얇게 썰어 소고기와 표고버섯과 같이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철에 가장 저렴한 가성비 횟감이라면 개상어가 빠질 수 없는데요. 연골 구조라 뼈째 오독오독 씹어먹는 회입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자미와 도다리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몇 종류가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갈색에 흰 반점 빵빵 찍힌 건 중국산 양식 돌가자미인데요. 지금 봄도다리는 따로 있지만 이 녀석이 봄도다리나 돌도다리로 판매되면서 쑥국이나 회로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 퍼런 기운에 알록달록한 지느러미는 강도다리인데요. 중국산 양식도 있지만 국산 양식이 더 많을 겁니다. 회로 먹는데 지금 맛이 나쁘지 않아요. 대신 살이 통통히 오른 것을 골라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자미 도다리 광어류는 길이보다 무조건 몸통 두께입니다. 종이짝처럼 얇은 애들도 지금 철에 섞여서 판매되는데 그런 건 먹을 게 없어요. 여기 엎드린 건 광어죠. 근처에는 우럭과 가숭어가 있고 요건 진오래미.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어종이 하나 있죠. 눈이 노란 가숭어입니다. 눈이 검은 숭어는 한창 철이지만 가숭어는 산란 직전이나 직후가 될 텐데 어느 쪽이든 맛이 떨어지고요. 특히 흙내가 많은 시기라서 봄에 자연산 가숭어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도다리는 어떻게 팔아요 요즘에? 4만원 자연산. 똑같이 팔아요 다 둘 다? 예. 양식보다 강도다리는 3만원. 조금만 보고요. 예. 네, 예, 예. 산지 시장을 찾는 이유는 양식도 좋지만 평소 맛보기 힘든 제철 자연산을 맛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금 봄이라 문지가자미와 도다리가 들어왔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명칭일 뿐 오래전부터 이 지역민들이 취급했던 진짜 봄 도다리는 문치가자미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호피무늬가 특징인 표준명 도다리는 여기서 담배쟁이나 담배도다리라 부릅니다. 어쨌든 뭐가 더 맛있냐고 했을 때 지금은 표준명 도다리가 조금 더 낫지만 도다리 종류는 그게 뭐가 됐든 통통하게 살오른 게 최고입니다. 이런 거 얼마씩 해요? 5만원, 3만원, 다국산이요. 저희는 가는 길에 참새대 한 바구니를 구매했습니다. 구워주니까 장가시도 없고 고소한 게 우리 딸이 너무 잘 먹더라고요. 이런 거를 사면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 네, 죽빵 멸치를 두고 한 말입니다. 삼천포 하면 죽빵염에 가두어 상처 하나 없이 잡아들인 신선한 멸치가 유명하죠. 저희는 볶음용으로 살짝 크기가 있는 죽빵 저염멸치를 한 봉지 구매했습니다. 이곳 화로센터의 가격표인데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서 편리하죠. 보면은 이거요? 네. 이거 어떻게 팔아요? 키로에? 4만원. 4만원? 이거는 사코시백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것도 4만원이구나. 줄돔도 4만원이고.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최고급 가자미인 줄가자미가 눈에 띕니다. 이 줄가자미는 어떻게 돼요? 시세가요? 이거는 키로 8만원. 지가리도 큰 거는 키로 15만원. 이거는요? 도다리는요? 도다리는 자연산 5만원, 양식 4만원. 아. 도다리는 어떻게 팔아요 요즘에? 4만원 자연산. 키로 4만원. 야 이거 귀한 건데 이건 많이 들어왔네. 이런 걸 먹어야 되나? 큰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쵸. 예. 이것도 그러면 새꼬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새꼬시로 하고. 예. 큰 거는 포로 쓰는 게 좋은데 담배 도다리는 사실상 새꼬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거냐면 육질이 단단하거든. 예. 포로 떠나면 상당히 육질이 단단해요. 일반 이제 참도다리 이런 거는 제철 되면은 좀 더 파이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살이 덜 찼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단가가 조금 약한 거고. 담배도다리 같은 거는 살이 좀 있네요 얘들은. 자 저희가 시장을 한 바퀴 훑어봤어요. 제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고 싶은데 하나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책에 필요한 사진 그게 아까 배도라치.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역시 도다리인데 저 문치가자미는 아까 상인분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한창 새살이 돋고 있지만 새꼬시 말고는 지금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쑥국으로 많이 먹는 게 맞는 것 같고 담배도다리가 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살이 확실히 더 붙었어요. 담배도다리는 제가 알기로는 5월이면은 진짜 살이 탱글탱글한데 그때는 또 잘 안 잡혀요. 지금부터 5월 정도까지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담배도다리 한번 9월을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아 담배쟁이가 담배도다리 예. 네. 키로에 4만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가자. 담배도다리 먹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작고 얇아. 키로에 4만원인데 근데 아까 저 아저씨는 키로에 5만원이었잖아요 만원이 더 비싸긴 해도 저쪽에 물건이 훨씬 좋아요. 살도 많고. 그래서 저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응. 저희 다시 왔어요. 담배도다리를 1키로 이따 살게요. 혹시 남은 한두 마리 정도는 저 시장에서 구워 먹을 수 있나요? 큰 걸 한 마리 굽고 예. 작은 거는 새꼬시하고 이런 거는 포를 떠면은 네. 실기다 소리를 해요. 아. 살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예. 예. 이걸 보고 역시
삼천포는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든 게 줄가잠이나 돌돔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귀한 담배도다리까지 이렇게나 많이 고급 어종의 집결진호는 삼천포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물건은 알아보는 사람이 사가는 것이겠지만요. 도다리는 뼈째해를 위해 껍질이 탈피되고 절반은 뼈째로 또 절반은 호떠서 썰어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흥정을 위해 옆집으로 왔습니다. 네, 저기 저희가 다른 걸 다 사가지고 베드로치만 좀 살 수 있을까요? 베드로치만 이거 이렇게 해서 얼마 드려야 될까요? 이거? 만 원 가지고. 알겠습니다. 작년이었나요? 마산어시장에서 이걸 찾다 실패했는데 드디어 만나는군요. 베드로치는 참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흰 베드로치의 치어는 지금철 서해 장고항에 실치로 유명하고 그걸 말린 것을 뱅어포라 부르지요. 엄밀히 말하면 실치포가 되겠지만요. 그런데 이 녀석은 정식명이 베도라치로 봄, 가을 두 차례 제철을 맞습니다. 이 녀석 식감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요. 베도라치는 뼈째로 썰는 게 아닌 이렇게 포로 떠서 썰어냅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상인분은 생각보다 금방 뜬다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군요. 물기를 꾹 짜고 가늘고 길게 썰어냅니다. 이제 초장집으로 이동. 이날 도다리와 베도라치를 끓인 한 접시. 회 소식가인 우리 가족이 먹기에 양이 제법 많아 보이는데요. 요건 뼈째 썬 도다리회, 그 옆은 포 떠서 뼈 없이 썰어낸 도다리회, 그리고 위쪽에 빛깔이 살짝 어두운 게 베도라치회. 이렇게 해서 삼천포 수산시장의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조촐해 보이나요? 하나씩 먹을게. 이거부터. 길어요. 완전 길어. 국수 아니야? 냉면. 세면. 같이? 하나, 둘, 셋. 맛있어. 이게 웬일이요? 회에 맞다 그래? 이거 봐. 진짜 탱글탱글하다 이거. 이거 숙성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나 이거 역대급으로 맛있는 애야. 진짜? 이건 더 고소할 것 같은데? 뼈째 산 거. 야, 뼈째 썬 건 별로 땡기진 않아. 근데 얘는 뼈 느낌이 안 날 것 같아. 되게 얇게 썰었어. 아빠 먼저 먹어볼게. 난 뼈째 썬 거 봐. 이거 베도라치. 이거 한 번 더 해줘. 어느게 더 맛있었어? 이게 더 맛있어. 조금 까슬까슬하긴 한데 원체 얇게 썰어서 좀 바삭바삭한 느낌? 까삭까삭까삭하네. 까슬까슬하고 바삭바삭의 중간이야. 얘보다 이게 더 쫄깃쫄깃해. 아 진짜? 탱글탱글하네. 야 나 너무 많이 씹었다. 이거 한 뭉탱이 씹으면 안 되겠다. 보면 돼? 보면? 완전 땡겨요. 1斤 정도. 완전 근육질이야. 근데 또 질기면 입에 남아야 되거든요. 이제 또 씹혀요. 질기다고 하긴 좀 그렇고 탱글탱글한 그 탄력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되겠다. 와. 아, 얘는 또 감칠맛이 좋다. 고소한 맛은 도다리. 그러니까. 감칠맛은 베드라치. 그러면 얘는 내가 딱 먹어보니까 얘는 막장이야. 쌈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자, 와사비도 이렇게 한번 올리고 진짜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치를 좋아하시겠다. 맛있네. 나는 꼭 굳이 하자면 도다리 한 표. 나도 이거 탱글탱글하니까 그냥 초장 찍어서 맛있어? 어때? 초가 빨개. 해는 얼마? 갑자기 또 회를 또 잘 먹어요 또 갑자기? 완전 맛있어. 진짜? 야, 한동안 또 회를 안 먹다가 와, 오늘 또. 그리고 커다란 담배도다리 한 마리가 그릴에 구워져 나왔는데요. 담배도다리 살아있는 걸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 흔치 않다. 진짜 맛있겠다. 도다리의 고소하고 바삭한 껍질까지 오늘 딸이 먹는 최고의 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흰색이지? 한국을 온 거 같아. 야. 도다리는 맛있는데 살아있는 걸 구워 먹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보슬보슬하고 고소해. 진짜 맛있다. 우럭이야, 우럭. 우리 딸랑구 매운탕 도전한다 그랬지? 응, 도전한다 했지. 좀만 줘. 많이 먹을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세연아 돌돔 같은데? 돌돔. 돌돔 대가리 줄게. 이만큼밖에 안 나오지만 반대편에 또 있어. 별로 안 매워. 먹어봐. 아빠. 응? 맛있거든? 반대쪽 아빠가 먹어.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 맛있지? 돌돔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그 니가 그렇게 먹기 싫다던 매운탕 국물 한번 먹어볼 수 있겠어? 도전? 오. 아, 매워. 이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엄청 맵진 않아. 아, 진짜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우리 딸내미 매운 거 입도 안 되는데, 야. 최근에 빨간 떡볶이도 먹고, 매운탕 국물도 먹고, 대단하네. 달고나 확정인가? 달고나 먹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응. 맛있어, 그냥. 달고나 사줄게. 자, 저희가 오늘 모처럼 맛있게 회를, 와, 그렇게 먹었는데도 또 남겨서 또 따로 포장을 또 했습니다. 집에 가서 뭐 비빔면이나 회덮밥이나 이런 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봄이고 저 뒤에 보면은 지금 한창 이제 벚꽃이 피고 여기 이제 축제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 봄 나들이 겸, 예, 삼촌포를 비롯해서 이쪽 해안가는 이제부터 제철을 맞는 봄 수산물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할 만한 정보만 쏙 빼다가 합리적인 수산물 구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수산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